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꽉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립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게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가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17절까지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이 누리는 쾌락을 얼마나 좋은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겠다라는 말을 할 만큼 쾌락을 즐겼고 그 다음엔 지혜자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은 헛되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한 말을 들어서 쾌락도 헛되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헛되니 무엇이 값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래서 열심히 낙을 누렸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1절에 그렇게 시험 삼아 즐기고 낙을 누렸으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진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을 그가 누렸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린 결과를 2절에 뭐라 그랬냐? 웃음에 관하여서 그것이 미쳤다라고 하고 희락에 대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웃고 떠들고 즐기고 낙을 누린다 해도 이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 이 땅에서 모두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쾌락이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즐거운 걸 좋아해서 fun, fun, fun. 뭐든지 즐기자, 늘 즐기자. 그래서 먹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즐기는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먹자, 즐기자, 놀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부자가. 이제 가득가득 수거를 해서 싸놓고 먹자, 즐기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이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18절로부터는 바로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즐기고 즐기자 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지만 자기 육신은 열심히 즐겨보자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 영화를 약속을 받아서 그가 부귀 영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모든 만큼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3절의 개역개정의 말씀보다 킹제임스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육신을 즐겁게 할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즉 그가 지혜를 가졌다 하는 것은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자기가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즉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했다. 포도주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구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왕에게 옳은 것이라고 말하였나요? 이미 살펴봤던 잠언 31장에 루무엘 왕에게 그 어미가 한 말입니다. 4절에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면 재판을 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자이지만 그가 이렇게 술에다가 자기를 내어주기를 오히려 스스로 택하여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즐기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무엇을 원해요? 육체의 쾌락을 원합니다. 육체가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고 육체가 즐겁기를 원해요. 육체가 풍요롭기를 원하고 그래서 육체의 쾌락에 나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물론 솔로몬만큼 있지 않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 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 지혜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나 우리가 가진 지혜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다라면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는 솔로몬. 근데 그는 술 취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쾌락에 자기를 내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원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열심히 일하면서 애쓰셨겠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고 애쓰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셨나요? 아니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일하셨나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했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위해서 하셨는가? 육체의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항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 때문에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즐겁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웃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신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혜를 내가 갖고 또 한편으로는 쾌락도 갖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 육신도 쾌락을 즐기는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쥐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를 경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솔로몬이 한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라고 말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 선한가로 번역이 되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늘의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그처럼 육신에게 좋은 것인가, 그것을 그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쥐고 있으면서 그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자 애쓰고 힘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좋은지 그처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애쓰는 것은 다만 이 해 아래에 사는 동안에 행해야 할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좋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는 좋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면서 아 이건 맛있어 저건 맛이 없어. 인생들이 이것을 다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월 동안에 먹으면서 분별하고 뭔가 이거를 괜찮다라고 다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해 아래서 모두가 똑같이 행하는 일일 뿐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어리석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을 4절로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사업도 크게 했어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넓히고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각종 과목들도 다 심고 그리고 수목도 기르고 살림암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도 파고 또 남녀 노비들도 많이 사서 많이 두고 종들이 또 종을 낳아서 종들도 무수히 많고 소와 양떼도 무수히 많게 되어지고 은금과 보화가 가득하고 쾌락을 즐기게 해서 노래하는 무희들 남자 여자 무희들도 악사들도 두고 처첩을 많이 두어서 이거를 다 누려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9절에 한 말은 자기 앞에 먼저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한 그 누구도 나만큼 이렇게 된 자가 없다라는 것. 자기는 모든 자들보다 창성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여전히 갖고 있었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지혜대로 갖고 있으면서 육체 것은 육체대로 즐기고 누리는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내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를 다 누리고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그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그 마음이 무엇이든지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고 그리고 모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그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다 즐겁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는 자기가 누리는 분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혜는 지혜대로 갖고 있으면서 육체의 쾌락은 쾌락대로 다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1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어요. 11절에 또 그가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그가 생각을 해보니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1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가 아무리 이러한 수고를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누릴 것뿐이고 많은 수고를 했어도 그것이 영원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동안 누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누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게 유익한 것이냐라고 한 것처럼 그 생명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한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11절에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무익하다고 했냐?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가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돌이켜서 보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쾌락이 다 망령되고 다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솔로몬 왕이 이루어낸 모든 일들을 그 뒤에 오는 왕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된 기간 그것뿐이고 그 뒤에 오는 왕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오래전의 일일 뿐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새 포도원을 짓고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고 왕의 뒤에 오는 후손에게는 옛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옛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이고 옛것은 낡아지는 것뿐이고 옛것은 지나간 것일 뿐이고 그것을 헐어버리면 무익한 것이 되어지니까 헛된 것이 되어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전쟁이 일어나서 짓밟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로 사는 것이나 망령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나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즐기고 그 안에서 누리고 행복한 것 같이 살아서 그것이 망령되다 어리석다고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알아서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전에 무엇을 말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의 지혜를 알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뿐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깨닫는 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기 때문에 나눌 뿐이지 이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나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서 좀 뛰어나서 지혜롭게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육체가 영원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매하게 살든 또는 지혜롭게 살든 도대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난 게 무엇이냐? 오늘 솔로몬은 뭐라 그러죠?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이 땅에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어둠은 빛이 올 때 그냥 떠나가요. 어둠이 빛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빛이 어둠보다 뛰어납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둠에 다니면서 사는 우매자들 같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서 내 안에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잘 알아서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유익하게 이 땅에서 지혜를 사용하면서 산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무엇이 유익하냐?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알았어도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역사심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현명한 지혜로운 자는 그 머리 속에 눈이 있어서 그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어둠 속에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맞아요. 어쨌든 지혜자는 머리를 굴리든 어리석은 자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든 결국은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가 지금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매자가 그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거나 자기가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해도 자기가 당하는 거나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믿고 조금 교회를 다니고 조금 알고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나 일반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누구든지 죽는 것은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 수고를 하고 살든 쾌락을 누리고 살든 한 번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얼만큼 수고를 하고 수고한 결과로 얼만큼 그것을 쾌락을 누리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얼만큼 열심히 벌어서 얼만큼 재물을 쌓느냐 그리고 얼만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느냐 하는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수고가 나에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솔로몬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이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고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또한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이나 일반이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그 헛된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생명을 말해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열심히 먹고 일하고 사는데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느냐라는 질문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 이 육체 생명 비오스 이것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인생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어떤 쾌락을 누렸던 아니면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했던 결과는 같다라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그가 자기가 산 것을 미워했대요. 세상에서 모든 쾌락과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가 육체의 것을 다 누린 그가 육체의 것을 누리면서 산 이것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냥 육체를 수고롭게 하는 괴로움일 뿐이고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육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쓰시지만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소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말씀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르호보암은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이 또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만 영화를 누리고 자기만 부귀를 누리고 자기만 지혜를 누리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갈라졌고 두 왕국은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은 두 왕국이 다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육체의 쾌락에 자기를 내어준 것 때문에, 많은 처첩을 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미혹을 받아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이미 더럽혔고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게 되어진 요인 제공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영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만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내가 갖고 있고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이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또 가르치는 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붙잡고 육체의 쾌락도 누리기를 원하는 양다리, 이 양다리를 거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뭔가 말씀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신 십자가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 삶을 주장하게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헛되고 또 말씀의 지혜 헛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도 그 지혜가 온전히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머리로 들어간 지혜가 되어지고 말도 잘하고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나는 육체의 쾌락이나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것이 마음에 합하여서 부귀 영화를 준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패망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깨달았어도 솔로몬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헛되고 헛되다고 깨달은 여기서 끝나면 그냥 지옥이에요. 헛되게 살았구나라고 깨달아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참 헛되게 살았구나 안다고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나 스토르게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13장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 헛될 뿐이라는 거. 지금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를 갖고 솔로몬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주는 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끝없이 헛되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 헛된 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가 해봤는데 해보니 다 헛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지 마라. 그 말 있잖아요. 수고해서 쌓은들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화장실 한번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 혀를 즐겁게 할 것뿐인 것이죠. 육체에 유익을 주게끔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혀에서 맛있는 음식도 만약에 내 육체에게 해를 주고 있다면 그건 독인 거예요. 내 육체에 해를 주는 거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거 절제해야 합니다. 육체에 먹는 거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왜? 이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이 육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 육체의 유익은 바로 내가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루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하는 일일 뿐이고 그 마침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육체가 되기 위해서 인내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육체의 욕망도 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했을 때 사랑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 앞에 것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을 입고 그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져서 뭔가 아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매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깨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육체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 육체의 수고를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땅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잘라져서 불에 태워질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영이요 생명이신 십자가의 복음, 이것뿐입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살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뿐이고 또 지나간 인생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살 뿐이고 이렇게 또 똑같이 사는 인생들은 그 마침은 결국은 심판이요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지나간 인생들이 산 것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자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그가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에 비하면 우리가 한 수고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수고임에도 참되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우리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 뿐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뿐이고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안개같이 헛된 것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오늘도 마음이 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얼만큼 많이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영으로 살아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영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참으로 이미 잡힌 바 된 그 부활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오직 우리 안에 주의 생명만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또는 지혜를 가졌다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을 얻는 그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며 영으로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단 하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